그간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랫동안 못 뵙는데,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예, 이번 학기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년도 넘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한국 유학사를 한 학기 동안 다루는데요. 한국 철학의 중요성입니다. 한국 철학이 왜 중요한지. 지금 뭐 전 세계가 엉망이라는 건 다들 이제 알고 계시고요. 그 엉망인 이유가 물질 문화가 너무 발달을 하고 그에 비해 정신 문화가 못 쫓아가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너무 편리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데 정신적으로는 아주 불행에 빠진 이런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우울증에 다 빠질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인가? 거기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이 그 앞으로 사망 그 원인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는 교통사고, 우울증, 심장병, 그렇대요. 그래서 우울증, 심장병 이건 정신질환,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고독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뭐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 인성만 파괴되는 게 아니고 지구도 파괴가 돼가지고 이제 뭐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 화성으로 이사갈 준비하느라고 화성 연구를 굉장히 하고 이렇게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다시 지구가 되살아나고 인류가 다시 역사가 이어진다면 어떤 경우일까? 예. 어떤 경우일까? 역사라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지속되는 것은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것이지 일직선으로 가는 건 없는 듯합니다. 뱀도 이렇게 꾸불꾸불 가고요. 이렇게 뭐 물길도 이렇게 가고요. 물에 이런 그 물고기도 이렇게 가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이렇게 순환을 하죠. 역사도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역사는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떤 법칙으로 순환을 하느냐 하면요. 역시 음양의 법칙입니다. 사계절도 음양이고요. 밤낮도 음양이고. 그런데 낮밤 낮밤 이렇게 가면 이것은 양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또 음양인데요. 사람에게 두 요소가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죠. 마음과 몸. 그래서 산다는 것은 마음 챙겼다가 몸 챙겼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긴 역사에서 보면 한 500년, 700년 마음을 주로 챙기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것이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 또 몸 이렇게 지금은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지금은 뭐 누구나 알죠. 몸을 챙기는 시대입니다. 몸 중심 시대. 지금은 유럽 중심 시대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유럽 문화를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유럽 문화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도 마음 중심이 있고 몸 중심이 있는데요. 현재 유럽은
르네상스 이후에 몸 챙기는 그런 문화를, 문화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도 과거에는 뭐 기독교 중심 시대 이런 게 있었지만 현재는 몸 중심 시대입니다. 몸에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요. 모든 기준이 돈이더라고요. 저 같은 강사가 어느 정도 급이냐, 강의료 얼마짜리냐로 결정됩니다. 저기 그림이 이렇게 있다. 그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얼마짜리냐 이렇게요.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인가요? 연봉이 얼마냐? 모든 거의 이제 돈으로 모든 걸 이러는 그 와중에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노예처럼 돼버렸습니다. 돈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에 끌려가지 않는다 큰소리 치는 사람도 있는데요. 결정적일 때 돈 앞에 굴복을 하죠. 거의 돈의 노예가 돼 있는데 그래서 몸 챙기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돈이 물질이 중요하고 물질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줄 사람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지고 왜냐 친구라고 말만 해도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경쟁자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경쟁이 치열합니다. 뭐 입학 동기, 입사 동기 이럴수록 그래서 친구가 없이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 극단이 되면 몸 챙기는 시대의 극단이 되면요. 사람들이 극도로 우울하게 되는데 그리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냥 그 정신만 피폐해지는 게 아니라 지구도 파괴되는 이런 상태에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이제 지구가 지구의 인류가 멸종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멸종으로 가느냐 회생을 하느냐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느냐. 과거에 몸 챙기는 시대 말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회생을 했느냐. 한번 과거에 그 우리 역사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몸 챙기는 시대 말기에 나타나는 특징은요. 위대한 정신철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몸 챙기는 시대의 이 방향을 이렇게 회전시킵니다. 유럽의 그 히람 말기 또 그 뭡니까? 이 로마 초기 이럴 때 몸 챙기는 시대 말기였었다고요. 그때 오늘날하고 좀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게 뭐 콜로세움이라고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속에서 그냥 사자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람을 사람끼리 싸우기도 하고 사자한테 뜯어먹히거나 사람한테 검투사한테 이렇게 누가 하나 죽든지 하면요. 피를 보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관중들이 열광을 하고요. 거기서 그 뭐 음식, 술 이런 걸 갖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냥 파티 분위기가 일어나는데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해서 그렇지 격투기가 그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격투기 언제 열광을 하느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지는 장면 비슷합니다. 몸 챙기는 시대 말기에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가장 큰 특징은 극도의 개인주의가 되어서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지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위대한 철학자는 모두가 하나라는 걸 깨우치고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그 정신철학을 이제 전파하는데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의 사랑의 철학으로 극복을 하죠. 중국에도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몸 챙기는 시대의 그 말기적인 현상이 언제 있었느냐? 위진남북조 시대. 엄청난 혼란기였죠. 그때 그 혼란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위대한
정신철학자가 나왔죠. 바로 석가모니의 자비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주의의 허무한 것을 벗어나서 정신적인 행복을 구가하는 그런 깨우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역사가 정신주의로 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보면요. 히람 말기 그 로마 초기에 그걸 극복한 예수의 정신주의 철학은 외래 사상이었습니다. 자체 사상이 아니고. 그러면 그 자체에는 정신주의 철학이 없느냐? 있었다고요. 그 플라톤의 위대한 정신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플라톤의 철학으로 해결을 못하고 예수의 철학으로 해결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자체의 플라톤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주의 철학에 흡수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신주의 철학이 또렷이 남아 내려오지 않습니다. 중국에도 석가모니의 자비사상에 해당되는 사상이 자체에 있었습니다. 공자와 맹자의 그런 철학이 있었는데요. 순자의 물질주의 철학에 그 속에 가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신한 정신철학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신철학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그럼 이 어떤 철학이 나와야 될까? 현재의 물질주의는 그 바탕이 서구의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구의 철학이 아닌 이제 그 동양의 정신철학에서 뭔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 있죠. 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외래 사상에서 해결을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서구 철학이 아닌 외래 사상 뭐 저 동양 철학인데요. 동양 철학의 사상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로 기독교, 불교, 뭐 유학, 노장 등등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 냉철히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동양에서 발생한 철학이긴 한데 이미 서구 철학에서 그 서구 물질주의 속으로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구의 입장, 서구 물질주의에서 보면 새로운 정신문화로 그대로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기독교까지 포함해서 이 철학들에게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근데 저는 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라고 하는 철학은 그 속에 예수의 사상이 핵심으로 들어있습니다. 위대한 정신철학이 들어있죠. 불교에는요, 석가모니의 정신철학이 핵심으로 들어있습니다. 유학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공자의 인사상이 핵심 속에 들어있습니다. 노장도 뭐, 무위자연, 이런 철학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런 철학이 왜 오늘날 해결책으로서 등장하기 어려웠냐 하면 대표적으로 유학을 예를 들면요. 제가 전공하는 유학을 유학 안에서 위대한 공자의 인사상을 또렷이 이렇게 도려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이 유학의 핵심 속에 공자의 사상과 반대되는 사상이 뿌리 박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 사상을 도려내기는 어렵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유학 그러면 그 윤리학의, 유학의, 유교 윤리의 핵심이 뭔가요?
삼강오륜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알죠. 삼강은 공자사상과 반대의 됩니다. 근데 그걸 도려낼 수 있나요, 유학에서?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뭐, 이 임금은 신하의 별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별이다. 남편은 부인의 별이다. 이 삼강인데요. 그는 공자 맹자 사상에 반대됩니다. 근데 핵심처럼 돼 있거든요. 또 유학이라고 하면, 뭐, 신체의 발부는 수지부모다. 예, 불감 훼손. 훼손하지 않는 게 효의 시작이고, 입신, 이 행도, 양명, 후세. 그래서 부모까지 드러내는 게 효의 완성이다. 그 공자 맹자 사상하고 반대됩니다. 우린 그게 핵심인 줄 알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이거 손상하면 안 돼. 공자는 뭔가요? 살신성인이라. 내가 인을 이루을 때는 이 몸도 죽여야 돼. 맹자는 의를 지키려면 내 목숨 바쳐야 돼. 완전히 반대되는 사상이죠. 근데 우린 그거를 핵심으로 알죠. 더구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하죠. 네. 경전에 없습니다. 대학에 비슷한 건 있지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학에 그 반대되는 요소가 뿌리가 박혀 있었어요. 순수한 고매한 정신철학을 도려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는 그런 요소가 없을까? 불교에는 없을까요? 종교화하면서 다 그런 요소가 박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도려내기가 어렵다.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누가 순수한 그 사상을 오늘날 이걸 도려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도려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사상이 오늘날의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데요. 예수가 만들어낸 이 사랑의 철학은 예수 당시의 사람들이 실천하기에 가장 알맞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은 그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예수의 사상을 그 시대에 그 지역 사람들이 먹기에 가장 좋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음식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음식은 아주 좋았지만 오늘날 사람에게는 맛을 맡기가 어렵다. 석가모니의 자비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공자의 유학사상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한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신적인 행복감을 주는 그런 그 사상, 그런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들이 만들기는 지극히 어렵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야 만들 수가 있을까? 예수가 2000년 전에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었다면 오늘날에 나타난다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에 맞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상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석가모니도 만들 수 있겠죠. 공자가 나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기도하는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죠. 예수의 재림을, 그렇죠? 미륵불에, 이제 미륵불도 그 미래불입니다. 미륵불에 그 다시 나타나기를. 그거는 이제 그 수밖에 없겠는데. 굉장히 막연합니다. 불안하고, 그죠?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어떻게 될지. 이런 이제 난관에 우리가 처하게 되죠. 근데 이럴 때에 예수는, 숙가모니는 오늘날에 나타난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내겠지만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건 아닐 겁니다. 식재료가 있는 겁니다. 식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는데요. 그 식재료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어렴풋이는 아는데 그 경전을 읽어보면 그 경전의 말씀에 깔려있는 그 어떤 요인들, 요소들 이런 것이 하나의 식재료일 텐데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찾아내기는 막연한데요. 그런데 희한하게 가공되지 않은 식재료가요. 한국에 남아 있는 듯 합니다. 한국에.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아니고 그 석가모니가 아니라 하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다 함께 만드는 시도를 하고 좀 덜 만들어지면 다시 또 보완을 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내면 될 수 있겠다. 그 식재료가 어디 있느냐? 아주 옛날에 7000년 전, 5000년 전 그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것을 이 최치훈 선생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현묘한 도가 있다. 현묘한 도가 있다. 심오하고 오묘한 도가 있다. 진리가 있다. 이 진리를 풍류라고 이름하기도 하는데 그 역사에 선사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 풍류의 도는 유불도 삼교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불도 삼교를 포함한다면 유교, 불교, 도교가 완성된 이후에 그걸 종합한 것일까? 예. 종합했다면 그 심오한 그 도가 아주 태고적부터 있을 수는 없죠. 종합했다면 그 아무리 빨라도 2500년 이전으로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심오한 모습이 보존되어 있지는 않을 테고요.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융합시켜 놓은 형태로서 우리 앞에 가시화되어서 나타나야 될 텐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불도를 포함한다고 할까? 어떻게 포함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대 현묘한 도가 유불도 이전에부터 있었다면 어떻게 유불도를 포함합니까? 바로 식재료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그 식재료에서 음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유교라는 음식도 나오고 불교라는 것도 나오고 뭐 노장도 나오고 기독교도 나오겠죠. 그래서면 그 이 최치훈 선생이 지금 계셨다면 유불도가 아니고 기독교도 포함시켜서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포함한다라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앞으로 나올 음식도 그 음식 식자재에서 나오는 거지 그것에서 벗어나서는 나올 수 없을 거다. 그러면 미래의 가르침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너무 놀라운 그런 이제 내용들인데요.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 환단곡이라는 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만, 평가를 고지 듣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제자들하고 스타디를 뭐, 한 수십 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거기서 뭐 많은 책을 읽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뭐, 성경도 읽었고요. 불경도 읽고, 또 뭐 육조단경도 읽고, 지금은 이제, 이 대승기실론도 읽고 한데, 그걸 읽고, 어느, 다 읽을 쯤 돼가지고 어떤 제자 하나가 환단보기를 읽어보자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걸 우리가 왜 읽을까? 이런 의심이 들다가도, 기회라는 것은요, 딱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이렇게 기회는 항상 지나갑니다. 뭐 회사 다니고 이럴 때도 그 출세하는 방법이 이렇게 딱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승진이 돼서 훨씬 더 발전할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바람처럼 너 이거 좀 해볼래? 이렇게 어떤 데는 좀 귀찮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내가 그걸 왜 해?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가는 말로 옵니다. 근데 그걸 싫어 이래 뿌리면 이제 기회는 없어지고요. 대개 기회들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 학생이 우연히 불쑥 그랬을 리는 없을 테고요. 예. 그래서, 읽어보자.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해설서를 썼죠. 환단보기를요. 그 서문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참회하는 마음이다. 왜 사람들이 교회 욕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도 성경에 요한복음이라도 한번 읽어봤냐? 안 읽었습니다. 읽어보지도 않고요. 확인도 않고 그냥 남의 말에 또 자기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형편없는 인간을 한번 봤다면 그것만 가지고 그랬죠. 유교 욕하는 사람 무지 많죠, 뭐. 나라 말아먹은 그 나쁜 가르침. 그래, 좋다. 그런데 노느라도 한번 읽어봤냐? 안 읽어봤다는 거야. 그럼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하고, 예,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남의 말에 놀아놨던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걸 사람 탓할 게 아니고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탄을 하고 그랬는데요. 보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추사 글씨가 하나 나왔다. 그럼 사람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감정을 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가짜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종이 전문가가 가서 보니까요. 추사 때 종이 아닌 게 있거든 거기에. 그럼 진짜 아니죠. 목 전문가가 봐도 그때 뭐가 아닌 게 섞여 있어요. 진짜 아니잖아요. 근데 전문가, 감정단 중에 서예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서예가는 어떻게 해요? 보면 알죠. 한눈에 압니다. 서예가는요. 근데 이 종이가 그때 종이 아닌데 어떨 거냐? 아, 그거 요만큼 빵꾸 나가지고 후대에 그 때 붙였네, 뭐. 보이잖아요. 먹은 얘기 왜 후대에 그 획이 쥐가 뜯어먹어가지고 후대 사람이 먹으러 갔다가 거기다가 발랐네. 보이지 않습니까? 이 책에 대해서요, 정말 부끄럽게도 철학자가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근데 왜 이런 우리의 이런 옛날 오묘한 도가 여기 외에는 안전해지느냐. 예. 그것도 의심스럽잖아요.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까지는 많이 있었는데요. 조선 초기에 전부 서구에서 불질렀습니다. 예. 태종 이방원 때. 예. 그거 들키면 경을 치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 다 내가지고 엄청난 우리 고대 자료들이 불타왔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게 또 있겠죠. 잔류에 있는 게.
그때는 저 세조 때 싹 걷어서 또 불태웠습니다. 예종 때는요, 제출 안 하고 발각이 되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라진 거죠. 이것만은 왜 안 사라졌느냐? 출판을 하면 이것도 들키니까 필사해가지고요. 목숨 걸고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사한 건 얼마 못 가서 또 너덜너덜해지거든요. 또 옮겨오고 또 옮기고 옮겨 적으면서 목숨 걸고 계속 이제 전해지다가 구한말에 이렇게 누가 정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필사 과정에서 좀 이렇게 획도 바뀐 것도 있고 글자가 뒤틀린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여기에 그 이 미래의 정신철학을 만들어낼 식재료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구를 구하는 거라고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구를 구하는. 아, 전 너무나 그거.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철학은 어마어마한 철학이죠. 이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한국을 고마워해야 될 때가 오겠죠. 예,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철학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면요. 그 식재료가 아주 굳건히 남아있어서요. 최근까지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요리되지 않은 채로.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데까지는 못 가도요. 세상 사람들을 달래는 그런 이 효과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막 드라마 속에 그게 녹아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하고 상당히 다른 말들을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식재료가 우리한테 많이 녹아 있어서 몸에 배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습관 속에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노래 가사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내 아버지로 바꾸더라고요. 그런 거 모르셨습니까? 뭐한 내 아버지 뭐 이런 노래를 합니다. 그건 우리말 아니죠. 변질시켜가는 건데요. 우리 집이라는 말보다도 이제 내 집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그런 정서가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서가 드라마를 만들게 되면 외로움을 벌써 내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내 집에 갈래하고 우리 집에 갈래하고 어감이 다르죠. 우리 집에 갈래 그러면 벌써 덜 외롭습니다. 내 집에 갈래 이러면 벌써 이게 따뜻한 마음이 사라져 간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어떤 자폐증 환자가 외국에 대장금을 70번을 받대요. 그래가지고 자폐증이 나았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 말기에 나타나는 외로움을 정신적인 이런 그 불행을 해결하는 그런 요인들이 한국 문화 속에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파헤쳐서 이런 그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정신주의 철학으로 이제 만드는 게 우리의 숙제죠. 환단고기 속에 청부경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청부경 81자인데요. 굉장히 짧은 경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짧은 건데요. 심오할수록 짧은 겁니다. 심오할수록요. 청부경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일시무시
그리고 쭉 가다가 끝부분에 일종 무종 일 이렇게 됩니다.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데 시작됨이 없다. 굉장히 난해한 말이 되어버렸죠.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데 시작됨이 없다. 시작되는 것이 없다. 하나에서 시작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는 사라집니다. 물에서 얼음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얼음이 생기는 순간 얼음은 물에서 떠나죠. 그런데 호수에 물이 있는데요. 물이 있는데 물은 하나입니다. 물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 물이 0도가 되면 거기서 얼음 덩어리가 울기 시작해서 이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 얼음 덩어리가 얼음 A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 A는 물에서 이미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는 얄팍한 판단입니다. 이 얼음 덩어리의 본질은 뭘까요?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물이나 이 얼음 덩어리나 본질은 같은 거죠. 우리 눈에는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거라고요. 같은 거니까 그 본질에서 본질을 잊어버리면 같다는 걸 모르지만 본질을 끝까지 안 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얼음이 물에서 얼기 시작했는데 본질에서는 얼기 시작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본질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했는데 본질을 안 잊어버리고 보니까 시작된 거 없는 거죠. 이 얼음 덩어리가 사실은 요 조그만한 덩어리 같지만 어마어마한 거죠. 왜 이거 하고 또 하나니까. 본질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무한히 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 얼음 덩어리 하나가 마칩니다. 마친다는 건 이제 녹아 없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본질에서 보면 이 하나는 어마어마한 하나이고 종 마쳤다라고 하지만 마친 것이 아닙니다. 왜? 본질에서는요. 이 얼음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본래 제 모습으로 되돌아간 거고요. 변함은 없습니다. 본질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형태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안 잊어버리고 보면 맞춘 것 같아 보여도 맞힌 것이 없다. 왜? 여전히 하나일 뿐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시무시는 뭔가요? 불생이죠. 일종 무종은 뭔가요? 불멸이죠. 불교의 재료가 여기 있는 거죠. 불교의 진리는 뭐냐? 불생불멸입니다. 간단히 설명이 되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영생 철학이 가장 매력이 있는 건데요. 이것이 영생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기독교도 나올 수 있고, 이 불교도 나올 수 있고요. 이 내가 본질을 안 잊어버리면, 내 몸도 요 얼음의 몸 하나가 이 전체의 몸이고요. 얼음의 마음이 물 전체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 몸과 다른 사람의 몸이 구별되지 않고 전부 하나죠. 내 마음도 모두의 마음하고 하나죠. 그러면 내 마음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너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요새 사람들은 부모도 사랑 안 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공중물처럼 들린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라는 걸, 하나라는 본질을 알면 이웃을 미워하라고 해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철학이 나오죠.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대자대비라는 것은요, 내가 남을 나처럼 사랑한다. 이건 대자대비 아닙니다. 자라는 것은요, 이것, 그것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마음이 붙었죠. 그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면 그건 자비 아닙니다. 너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 그것이 자비죠. 그러니까 네가 슬픈 만큼 나도 똑같이 슬퍼요. 왜? 같은 마음이니까. 마음은 하나니까. 그것이 비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남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게 자비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건 자비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간단한 천부경의 여덟 글자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것이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는데요. 엄청난 철학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부경이 있고 또 삼일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환단국에 보면 당군 할아버지의 그 훈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대 가륵당군 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을씨가 있습니다. 을보륵이라는 사람. 이분의 철학이 또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 그런 것만 재료로 하더라도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철학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대한 자료들입니다. 요, 일시무시 다음에 일석, 삼극, 무진본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하나에서 삼극이 석은 갈라져 나온다. 세 요소가 나온다. 세 요소가 나오면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함이 없는 뿌리이다. 이 하나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모든 것이 다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 제일 먼저 천일 지이 인삼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늘이 첫 번째 나오고 땅이 두 번째 나오고 사람이 세 번째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됩니까? 별개가 됩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땅이 나오고 사람이 나왔다 이래 버리면 사람이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라는 걸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자를 하나 더 넣습니다. 여기도 일자를 넣습니다. 인도 일자를 넣습니다. 천일,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지만 임시적으로 하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고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그 하나가 첫 번째로 나오고 땅이라고 하면 또 하늘과 별개일 것 같아서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죠. 그래서 땅이라는 그 하나가 여전히 하나라에서 안 벗어납니다. 두 번째로 나오고요. 그럼 사람 그러면 이제 하늘과 별개인 것 같고 이렇게 착각을 할까봐 사람이라는 그 하나가 세 번째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하나라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는 어디 갔냐?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만물이 다 여기에서 해당이 되는데 이제 대표로 사람이라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천부경이 엄청나게 여기 천부경 원문이 다 있습니다. 18쪽 여기 주에다가 그 천부경을 다 실어놨는데 그게 책이 없으면 일쭉 십거라 하나에서 쌓아서 열이 되고 열에서 쌓아 올라가고 열에서 깎아 내려온다. 예.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 그 무진장 어렵습니다. 무진장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하지 왜 어렵게 설명할까? 그 오묘한 것일수록요. 이제 예컨대 나무잎 같은 거 설명하라 그러면 이건 쉽게 설명할 수 있죠. 색깔이 어떻고 크기는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근데 여기 이렇게 이제 가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가지를 설명하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요. 나뭇잎에 가려져 가지고 이 가지한테 나뭇잎이 몇 개가 달렸는지 좀 쉽게 이해도 안 되고요. 그러나 그보다 이 가지를 설명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뿌리가 있는데요. 이 잎을 알려면 본질적으로는 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뿌리를 설명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뿌리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이 수만 개의 잎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데요. 그 하나를 설명하는 거죠. 그 하나. 그러니까 이 쉽게 이 뿌리를 설명한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포괄하는 그 하나를 설명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는 거고요.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비유적으로 이해하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제 천지인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은 가시적인 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가시적인 것이.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이렇게 조그만한 데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자꾸 커가죠. 씨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커갑니다. 하나 조그만한 데서 쌓여갑니다. 이렇게 쌓여가가지고 어디까지 쌓였냐? 이제 제일 클 때까지 그 10까지 가고 10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 줄어듭니다. 깎아 내립니다. 깎아. 그래서 이렇게
작은 데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거를 계속 이제 그 반복을 하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허파 같은 것도 이렇게 확대됐다가 줄어들었다가 뭐 심장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요. 이쪽이 다 나가서 그러면 왼쪽 발은 가만히 있다가 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모든 운동이 일적십급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이 없이 제3의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제3의 요소를 만들어낼까? 이렇게 그 일적 십거 하는 이 이렇게 커져가는 건 양이고요. 이렇게 축소되는 건 음이죠. 이 음양의 작용입니다. 이 하나의 본질이 작용은 음양의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처럼 이게 하나의 본질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음양의 작용으로 이게 양이면 이건 음입니다. 음양의 작용으로 이제 그 현실적으로 음양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음양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그려야 할 텐데요. 이렇게 그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양, 이 이러면은 그 쉬울 텐데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올림픽 공원에 가면 그 조각을 해놨는데요. 서양인들이 한국인의 이미지를 이제 조각을 했는데 빨간 걸로 이렇게 선을 대고 이거는 파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 이럴까? 그 이 얼음 덩어리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건데 이 얼음 덩어리의 본질은 물이고요. 물이 움직일 때 음양의 요소로 움직이는데요. 음양의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이 그대로 얼음에도 전달이 됩니다. 그 음양의 그 작용은 눈에 보이기 이전에 기의 움직임입니다. 기의 움직임. 그러니까 요 양이라는 게 낮이라고 하면 이건 밤인데요. 낮 중에 가장 그 낮이 제일 절정일 때가 12시죠. 낮 12시. 그때 음이 시작됩니다. 음이요. 그럼 양은 언제 시작돼? 양의 기운은 언제부터 생길까? 밤 12시, 요때부터 낮의 기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낮의 기운이 완전해지는 게 이제 해 뜰 때인데요. 사실은 해가 언제부터 뜨기 시작했냐? 밤 12시부터 해가 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요새 젊은 며느리가 이제 딸을 낳아가지고요. 그럼 다음에 아들 놓으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 태극 도서에 보면 요 새벽은 밤 3시, 2시는 양의 기운인가요? 음의 기운인가요? 양의 기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좀 이 금슬이 별로 안 좋고 이런데 아들 잘 낳는데 왜냐하면 늦게 들어오거든 집에 술 먹고 놀다가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만들면 되게 그때가 아들 만들어지는 타이밍이 되는데 금슬 좋으면 되게 일찍 들어오거든요. 저녁 8시, 9시 때는 음의 기운입니다. 그 하나의 이제 그 예로서 반드시 그러냐 그건 아니죠. 왜냐? 그 달이 또 음의 달, 또 양의 달, 그 해가 음의 해, 양의 해, 뭐 이런 식으로 종합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하여간 기는 그렇다. 기의 움직임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기운을 작용을 해가지고 일적십거 이게 음양의 작용인데요. 그래서 끝도 없이 제3의 요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천, 이, 삼. 하늘은 이 이는 음양의 작용입니다. 음양의 작용으로 세 번째 요소를 만들고 땅도 음양의 작용으로 세 번째 요소를 만들고 사람도 음양의 작용으로 세 번째 요소를 만든다. 예. 땅도 뭐 더웠다 추웠다 뭐 이러면서 거기에서 뭐 산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고 이렇게 골짜기도 생기고 뭐 하늘도 이렇게 뜨거웠다가 차웠다가 또 가벼웠다가 뭐 이렇게 내려앉았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런 음양의 작용을 하면서 별들도 생기고 온 하늘에 새로운 은하계가 생겼다 없어졌다가 하고 이런 제3의 요인이 계속 생기기도 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양이 혼자도 음양의 작용을 하지만 또 남녀끼리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것도 음양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뭐 이런 운삼사 성환오칠 이건 굉장히 무슨 소리냐면요. 사람들이 자꾸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제 본질을 잊어버리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이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본질은 그냥 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얼음 덩어리가 많아도 전부가 하나인데 여기에 눈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눈이 생기면 이거는 보이죠. 이거는 보는 거라고요. 보이는 것과 보는 자의 구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구별의식이 자꾸 확대돼가지고 보는 자가 나라고 해버리고 보이는 걸 너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남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누구 나는 나다 이렇게 남남으로 보는 것은 본질을 잊어버린 뒤에 이 눈에 감각기관에 현혹이 돼가지고 착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가 되고 이것이 너가 되면 우리의 본질은 물이야 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 몸이 나가 되는 순간 이 몸의 본질은 그러니까 이 얼음 덩어리의 본질은 물이듯이 우주 공간에 기가 빈틈없이 있습니다. 그 기가 모인 것이 몸입니다. 모임, 모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았다 얼었다 하듯이 이 우주의 기가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거죠. 우리 몸은 모여 있는 거고요. 또 얼마 있으면 도로 또 흩어지겠죠. 그것을 되풀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나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본질을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본질은 없는 걸로 이제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 빈틈없이 물이 빈틈없이 있는 것처럼 뭔가 존재한다. 기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랬더니 진공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진공은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진공이 있다면 그게. 근데 미국의 과학자가 진공이 없다고 공기는 없는데요. 공기 이외에 또 빈틈없이 있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근데 사람들은 도무지 본질이 뭔지 이걸 잊어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본질을 알아버리면 뭐 남이라는 개념은 없어지지만 나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나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굳어져가지고요. 나라는 것이 원래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나라는 것이 원래부터 있다. 예. 왜 그 출발부터 나부터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나로부터 서양 철학이 출발을 하는 건데요. 그 나가 원래 없는 거라고 하면 출발이 잘못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부터 나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남이 아니라는 걸 또 각성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이 운, 모든 것은 움직이는데 운, 어떻게 움직이느냐. 삼사로 움직입니다. 삼사. 세 개씩 묶어서 네 요소씩 그 세 개씩 묶은 것이 4배수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1년은 석 달씩 묶어서 네 계절로 이제 움직이죠. 하루는 어떻게 될까요? 3시간씩 묶어서 4배수로 움직입니다. 3시간씩 묶으면 8배수가 되죠. 24시간이니까. 근데 옛날에는 12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그, 자시가 이제 2시간인 거예요. 오늘날 말로 2시간입니다. 축시가 2시간이고. 그래서 자축인묘 이러면 이제 하루가 그 12시간입니다. 하루가요. 근데 그 12시간을 3시간씩 묶어서 4배수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아침이 이제 3시간, 또 오후가 3시간, 저녁이 3시간, 한밤중이 3시간 이렇게 됩니다. 자축인, 이거는 이제 한밤중이니까 요새 식으로 말하면 11시부터 1시, 3시, 5시까지죠. 그리고 5시부터 이렇게. 그래서 세 개씩 묶어서 4배수로 운행을 합니다. 그 사주 보는 사람들은요, 이 자기의 운세도 우리는 뭐 해라는 게 늘 같은 해가 반복되는 것 같아도요, 운세라는 게 3년 단위로 4배수로, 3년씩 묶어서 4배수로 운수가 진행이 된대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올해, 내년, 3년이 봄인수, 이제, 작년, 올해, 내년, 이 3년이 봄일 수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년은 여름, 그 다음 3년은 가을, 그 다음 3년은 겨울, 이렇게 이제 12년 단위로 간대요. 그러면 겨울에 해당되는 3년은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사업을 벌리면 그거는 뭐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그때는 결혼도 하면 안 되고, 뭐, 하여간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걸 뭐, 삼재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해에 들어가는 건 덜 삼재고 나오면 이제 날 삼재, 여러 날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나오면 봄이 오죠. 그 3년간은 이제 뭐, 기지개를 켜고 슬슬 이제 준비하고, 여름 3년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도, 3년씩 묶어서 4배수로 이렇게 흘러간다.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성환. 고리를 만든다. 무슨 고리를? 연결고리를요. 어떻게? 오칠을. 이 오칠이 또 뭐냐. 그 병아리들 보면요. 수많은 병아리들이 이렇게 뛰어다니지만, 그 하나인 줄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병아리가 다 여러 마리지. 한 마리라고 하면 안 되죠. 형제가 10명 있다고 하면 10명이지. 하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자세히 보면 계란은 계란이고 닭은 닭인데, 그러니까 닭하고 계란은 별개인데요. 달걀하고 닭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닭 속에,
달걀 속에 닭이 들어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21일간. 그러니까 21일간에 요 닭 안에, 계란 안에 여기 닭이 이렇게 들어있은 적이 있다고요, 닭이. 그러면, 이건 닭입니까? 달걀입니까? 예. 달걀이라고 해야 됩니까? 닭이라고 해야 되나? 깨면 또 닭이고 더럽고, 그죠? 껍데기는 달걀 같은데. 엄마가 임신을 하고 가는데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둘이죠. 근데 비행기표 탈 때는 하나만 사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라고 또 못합니다. 우리 딸애가 아들 하나 낳고 뱃속에 하나 있으니까 두 명 해가지고 순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제 보금자리 주택 당첨이 되더라고요. 속에서도 둘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은 계란과 닭이 하나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입니다. 이것이 뱃속에 열 달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뱃속에 들어있었을 때 그 열 달이 엄마와 자녀가 하나임을 증명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를 만드는데요. 5,7. 5는 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요 몸으로 뭉치는 것이 오행이 뭉치는 거라고요. 오행이 뭉치는데 어떻게 뭉치느냐? 7일간 뭉칩니다. 요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미닭과 달걀이 하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이제 열 달간 있었을 때 그 열 달은 오행으로서 완전히 몸이 모이기까지의 7일간입니다. 그 닭은 7에서 3, 21일인데요. 그 7일로 치는 거죠. 기본이. 오리는 7에서 4 해가지고 28일간이지만 그 7입니다. 사람도 7 곱하기 40에서 280일이죠. 요 7수로 그 7일간 기본적으로 오행이 모이는 그 기간인데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간을 근거로 하면 이제 부모가 있으면 거기 큰아들 데리고 가면 그거 하나거든요. 둘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가 간다고요. 그럼 작은아들 데리고 가도 그것도 하나죠. 그러면 형과 동생은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촌끼리 가도 하나죠. 오촌끼리 가도 하나입니다. 삼촌만이 다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증명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도 하나고 현실적으로도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그런 설명을 하는데 이런 설명들로 여든 한 글자로 천부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천부경의 기본이 이렇게 돼 있고요. 3일 신고를 한번 좀 잠깐 훑어보겠습니다.